아, 쾌적해, 쾌적해. 아, 잘 잡아. 좋아요. 아, 설아무기 끼니까 잘 잡아. 몬스터 많죠? 파밍 하실 분들 마이스터 키우시면 되겠다. 지금 피읍을 좀 챙기니까 안정적이네요. 네, 무기 바꾸니까 이제 시원시원하죠? 잠수스크가. 디파는 푸모예요. 네, 프로모션이고. 디파는 프로모션입니다. 마이스터에 네, 사냥하는데 문제 없네요. 옛날에 이제 롤링 딜크 키웠을 때만큼 세네. 지금 제가 일단 사냥하면서 그 방스를 제가 모르고 실수로 빠른 방스 없이 한번 해볼게요. 설화 저 같은 경우도 설화를 라비에서 벌어가지고 타나 카드 파밍도 하고 해서 입었어요. 예전에는 뱀신은 없었거든요. 뱀신 없었을 때도 사실 돈 벌 수단은 있는데 뱀신 좀 오래 걸리죠. 대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롤링만 쓰지 말고 잉크를 병행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롤링 무기 가지신 분은 있나? 지원해주시면 제가 체크로도 한번 실험해볼게요. 일단 무기만 지원해. 제가 지금 무기가 다 없어가지고 방어구는 있는데 제가 안 쓰는 캐릭은 무기를 다 팔아놨어요. 계속 갖고 있으면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았거든요. 아, 좋다. 마이스터 쾌적하다. 설아셀에다가 프로모션 섀도우 오토매틱 악셀. 뭐 템은 그렇게 비싼 건 없어요. 예. 무기 인체는 3증됨이겠죠? 예, 이게 제일 무난하니까. 아, 롤링 글래시아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따 체크도 한번 가볼게요. 엘마 설어세죠? 엘마도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다 시험해보죠. 네, 저 잘 때까지 제 캐릭터를 다 돌려볼게요. 일단. 근데 엘마는 제가 구덩이 2층 까지는 가겠는데 시계 못 가요. 제 레벨이 낮아서. 엘마 레벨이 230대라서 캐스트를 깼는데. 아니요, 타노스 굳이 쓸 필요 있을까 싶은데요. 예. 네. 네, 설어셋으로도 사냥 잘 되니까. 일단 생명수 2분 남았는데 생명수 다 빠지는 거 보고 갈게요. 생명수 빠져도 괜찮은데. 부재련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서. 시계도 가볼게요. 네, 시계도 가볼게요. 니플은 가보니까 시계보단 조금 덜 아프더라고요. 제가 고랩 던전 갈 수 있는 캐릭은 한 번씩 가보고, 퀘스트 안 깬 애들도 있어. 구덩이 입장 안 되는 애들도 좀 있거든요. 쉐크 같은 경우는 레벨이 248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얘 인첸 다 돼있죠. 손주는 불가능합니다. 예, 바이올로 제가 레벨이 낮아. 예. 죄송합니다. 손주는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손즈는 원킬 전에 데미지가 뭐 3천만 4천만 나오지 않았다면은 사실 힘들어요. 지금 10킬 정도 나야지 그나마 할만하잖아요. 피 마이터 되게 안정적이네요. 피가 안 까지죠. 지금 중력을 당해도 피읍으로 버팁니다. 그리고 원래도 예 중력 걸렸거든. 피 안 나잖아. 피읍이 더 빨라 지금 해보니까. 구덩이 쾌적해져서 좋네요. 아니야, 모자는 피읍으로 그냥 차줬어요. 네, 딜이 좋으면 더 괜찮을지도 모르는데 피읍도 무시 못하니까. 네, 모자가 지금 생존에 모자 한번 빼보고 올게요. 모자를 빼면은 조금 피가 더 달지 않을까 싶어요. 네, 피가 출렁출렁하죠 약간. 모자를 빼니까 옛날 구덩이 때 그 정도로 지금 인원이 나오는 것 같아.
안정성만 문제 없다면 모자를 지금 나오는 걸로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모자도 한번 빼올게요. 자, 방스 일단, 방스 명수 빠지고 나서 한번 다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니까 딜이 좀 불만이다 싶으면 투구를 빼시고 빨리 잡아서 덜 맞는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원거리 속타가 안 들어오는 게 좀 크네요. 근데 몹 없을 때 중력 당하니까 피가 확 까이긴 한다. 태창 띄워줄 수 있죠. 악세는 그냥 뭐, 예, 바이탈 공격 속도 드레인 소울 드레인 라이프 힘 한쪽은 드레인 소울 힘 힘 공속 불나는 거는 이머전시 쿨을 안 쓰셔서 그렇습니다. 이머전시 쿨을 계속 써주셔야 돼요. 다른 버프 쓰면서 공업 중에. 자, 지금 방스 없어요. 네, 방스 없고 대신 방어장치 썼어요. 자, 몬스터 몰렸죠? 도핑 없죠 지금. 이 생명수 방스 없어요. 예, 쾌적합니다. 예, 마이스터 쾌적해요. 시간당 제니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시간 동안 사냥한 게 아니라서. 예, 마이스터 충분하고, 일단, 무기는 제가 푸모 무기 썼는데, 푸모 무기로 부빌 정도는 아니고, 글레이시아 무기 정도 쓰면 될 것 같고요. 제이님, 시계탑까지만 가보고 무기 다시 돌려드려도 될까요? 괜찮으시면? PUB 지금 모자, 악세, 그리고 여기 걸칠 것 투구 내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읍으로 커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중력은 피읍 안 되는 캐릭은 빨리 안 잡아내면 좀 사냥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 내 거 피읍 악세 또 하나 맞춰야 되나. 내 거, 제 거 저거 있잖아요. 연주계 피읍으로 악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확실히 중력 당했을 땐 피읍으로 커버 치는 수밖에. 피읍을 쓰거나 물리학을 쓰든가 뭐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버프하고 가볼게요. 구덩이보다 딜이 더 잘 박히는 것 같은데, 이거. 구덩이보다 몹이 더 빨리 죽는 것 같지? 구덩이보다 몹이 더 빨리 죽는 것 같은데, 여기는? 왠지 몰라서. 예, 네, 시계 탑 해봤는데, 워낙 제니퍼한테 안 맞는 캐릭이다 보니까, 예, 네, 별로. 괜찮아요. 사냥 잘 돼. 서라스 정도면은 뭐, 사냥 잘 되네요. 나무는 딱히 카드 안 막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F12. 네, 맞아요. 상거지로. 일단 룬나는 지금 레벨이 낮은데 1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 요즘 진아님 룬나 키우시나요? 워낙 마이스터는 방어 스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템으로도 딜이 제법 나왔던 캐릭터다 보니까 진짜 무난해요. 예, 제가 어제 마이스터는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예, 기존에 무기 안 맞추고 품어 무기로 하셨던 분들은 무기만 맞춰주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시계에서 방스 명수 안 쓰고도 안 죽었죠? 몬스터 잘 잡고. 예, 없어요 지금 도핑. 중력 붕괴가, 중력 붕괴래. 중력 붕괴가 뭐지. 하여튼 중력이
몬스터가 없을 때 중력이 걸리면 그건 좀 아프네요. 왜냐면 피흡할 대상이 없잖아. 카드는 피통 올리는 카드 나왔어요. HP, HP 10% 올리는 카드. 예, 마이스터는 뭐. 어디. 알트 A입니다. 아, 스킬창이요? 알트 S. 아니면 F12. F12. F12입니다. F12. 스킬창이라고 하니까 단축창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이고. 예, 네, 마이스터는 뭐. 오히려. 경험치도 늘었겠다. 좋네요. 딜도 잘 나오고, 방어도 탱탱하고. 아, 마이스터는 이제 그만 할게요. 예, 사냥 아주 문제 없습니다. 마이스터. 피흡만 좀 몇 분이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피흡이 좀 적으면은 불안할 수 있는데. 지금 피흡을 4분이 챙긴 상태라서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 자, 저도 설화 9셋이에요, 지금. 예, 설화 9셋이고, 카타르만 10일인 상황이고, 요 정도로. 사냥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예. 확실히 잉크 쪽이 딜을 좀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게 딜이 많이 안 들어가네. 지금 좀 사냥이 역시 피흡은 짱이네요. 석수까지 하면은 죽진 않겠네. 몹도 안 죽어서 그렇지. 자, 봅시다. 어딨어? 나 알부하기 어딨어? 알부하기 안 챙겼어 아까? 아이씨. 나 분명 아까 챙긴 것 같은데 알부하기. 알부하기 하나만 보내주실래요? 저 혹시 죄송하지만. 아이, 참나. 마늘 알부하기 좀 보내줄래? 장비 이렇습니다. 아까 마이티 스매시를 쓰던 마이스터랑 비슷한 장비인데 시청자분들 되게 깜짝 놀랐을 거야. 다들 깜놀이랬잖아. 아니 말이야. 자. 제가 나 물약 안 가져왔는데 피를 빼버리네 이 새끼들이. 물약도 보내면 안해. 아니 안 보내도 되는데. 한번 아 잉크로 적극 잉크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한번 사냥을 해볼게요. 비품은 무자본. 자. 10바퀴 돌고 잉크, 10바퀴 돌고 잉크. 망한 정도는 아닌데 이게 치명 세트 하면은 데미지가 2000만도 넘게 나오거든? 이 상태라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잉크 쪽으로 가닥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 개인 탭으로 들어가 있네. 아씨 그래서 없었구나. 자, 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네요. 자, 잉크 쓰고
롤링 돌다 잉크 쓰고 이게 평 롤링만 돌아서는 안 되네요. 보니까 잉크 쓰고 잉크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잉크 세팅이 안 돼 있는데도 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롤링 돌고 잉크 쓰고 롤링 돌고 잉크 쓰고 롤링 돌고 잉크 쓰고 이런 식으로 정리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피읍 쪽은 확실히 좋아요. 네, 롤링이 확실히 피읍은 네, 피는 없으면 바로바로 차는데 와 죽었다. 잉크 찍다 죽어버리네. 이제 롤링 인체는 버려야 될 시점이 오겠네요. 지금 해보니까 제가 나중에 잉크 세팅도 한번 해볼까 싶거든요. 어차피 예, 쉐이커도 키울 거긴 해서 여기 보통 자 그러니까 롤링으로 피를 한 반 정도 빼고 나서 나머지 반 피를 바로 잉크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률을 130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제가 인챈트를 할 때 어떤 장비요? 요거 저는 공우딜 했는데 요거 저 2G인가? 그거 하신 분들도 많죠. 요거 치명으로 하고 요것도 치명으로 바꾸고 그래서 크리오를 최대한 제 생각에는 이제 크리오를 최대한 땡겨서 잉크 데미지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민첩이 아니고 민첩은 상관없는데 이게 불굴이 아니고 얘기 인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잉크 쪽으로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잉크 세팅하면은 잉크 한 번에 원킬 되거든요. 그러니까 롤링 10바퀴 돌고 잉크로 정리가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롤링만으로 이제 좀 힘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해요. 크리 장비 어떤 장비 있으세요? 일단 야 뭐 구덩이 돌아보니까 확실히 이제 3차 인챈트 돼 있는 거는 이제 망했다 라는 표현을 쓸 만큼 물론 3차 스킬 쓰는 이그니션 호포 같은 거는 괜찮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롤링은 좀 힘드네요. 몹이 안 죽어 롤링 가지고. 물론 진짜 템이 좋아서 롤링 데미지 뭐 블레이드 카타르 뭐 A등급 정도 쓰시는 분들은 2-300만도 원래 나왔으니까 그런 분들도 사실 조금 답답할 것 같아. 크리오를 다 못 맞출 것 같은데 그럼 어차피 지금 롤링 무기도 롤링이라서 풀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쉐크는 잉크 세팅을 제가 하게 되면 뭐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올리든가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무기 빌려주신 분 감사드리고 일단 롤링은 망했다는 게 맞네요. 아 알부하기 알부하기 감사했을게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부하기 있었는데 제가 멍청하게 해서 자 보소님이시죠? 보소님에게 설아갑 하고 예, 이렇게 보내드리면 되죠. 이거 두 개 아까 반송된 거는 받으셨죠? 롤링이 아니고 이제 잉크 아니면 세비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세비지 아니면 잉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냥 이게 좀 복합적이에요. 크리만 맞추는 게 아니고 공속도 맞춰야 되고 피읍도 맞춰야 되고 되게 복잡해졌어 지금 세팅이. 예, 의아님 보소님께 다시 발송할게요. 잘 썼습니다.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템 지원 해보니까 확실히 롤링만으로 이제 힘든 것 같아요. 롤링은 이제 롤링은 놔줄 때가 거의 됐고 롤링 쉐도우 싸지겠네. 물론 디판이 지금 풀펜이도 아니고 낙원단 섀도우긴 한데 그래도 너무 안 나오네. 제가 아무리 못해도 딜이 한 150만에서 180만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딜이 아까 보니까 100만에서 120만 나오죠. 근데 피통은 너무 세임이 아니야 세비지 임팩트? 평타 왜 한 번만 때리니?
피움만 좀 챙기면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레벨 지금 224고 파리가 없네요. 잠깐만. 지금 레벨 224 컨버터 없는 상태로 지금 잡는데, 와, 무기만 바꾸면 괜찮을 것 같아. 설화 무기로. 혹시 양성검 설화 무기 가져오신 분 없죠? 잘 잡아, 잘 잡아. 제가 어제 룬나 좀 S랭크 줬는데, 제가 S 준 애들은 몬스터 잡는 건. 그쵸? 괜찮죠. 낙원단 무기 찾는데, 여기 설화 무기만 차도 224입니다. 그리고 설화 무기 아니고 낙원단 무기 차고 있어. 근데 피읍을 좀 챙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피읍이 없어. 피가, 확실히 피읍 챙긴 애들이 안 챙겨지더라고요. 2층 더 가볼게요. 예, 224인데 한 2층 되나 한번 가볼게요. 물약 어차피 있으니까 좀 버티면서 한번 잡아볼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설화 무기 한번 빌려주실 분 있나요? 예, 제가 2층 한번 가볼게요. 설화 무기. 얘는 피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피우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그래서 물약 좀 챙겨왔어요. 얘 평타 드납니다. 이제 좀 평타 치는 맛이 생겼는데? 양검 누나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있는지 몰랐네, 사람. 뒷판도 비싼 건 없어요. 예, 구페니하고 이그니션하고 룬나이트 섀도우랑 신페니로 방문 100은 아닙니다. 좀 저렴하게 잡아봤어요. 이거는 혹시 뒷판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크리올은 지금 맞춰, 저 176이에요, 크리올. 저 크리올은 괜찮아요, 예. 안 좋은 템으로 해야지 더 적당한 거라서. 네, 너무 좋은 템 쓰면은 좀 그래요. 저도 풀펜이는 있는데 지금 일부러 안 찼거든요. 뭐 장비빨 말고 이제 캐릭빨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모션으로 키웠을 때 괴리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생각날. 나 공속이 안 나오네. 잠깐. 제가 4인 큐로 포이즌 스포아박 같은데 거기 그 검사 이름이 산거지 준나 나나나 싸. 아, 이 월스택 감소 때문에 공속 2 떨어지네. 양검 룬나입니다. 여기만 보니까 아, 무기요? 감사합니다. 아! 왜? 그, 산거지 눈, 나나나, 니 위저, 저기. 어라, 그거 전데요? 아, 쇼키님이세요? 어제 저희 와이프가 봤다 그래가지고. 며칠 전. 저 포이즌 스토어 밭에서 봤어요. 갈레이드? 갈라이드? 님 맞으신가? 감사합니다. 글레이셔 투 핸드 소드 한번 껴볼게요. 아, 이 공속 떨어지잖아, 이거 끼면. 공속 나온다. 오케이. 2층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어택, 종족, 크기, 이렇게 박으셨구나. 2층도 한번 가볼게요. 아니,
마패 썼는데 이동 속도가 느린 거 같지? 자, 222렙입니다. 222렙. 222렙인 거 감안하고 봐주세요. 구덩이 2층입니다, 지금. 잠깐만, 잠깐만. 서번트가 쿨이어 놀았어. 와, 양감 좋다. 예. 222렙인데 요 정도 사냥됩니다, 구덩이. 글레이시아 무기 있으니까. 네, 낙원단으로 힘들었겠죠? 네, 피읍은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네. 좀, 양검 누나는 피통이 많아져서 좀 치는 맛이 좋아졌다. 하지만, 이, 좀 데미지, 오, 뭐, 되게 많아. 한번 버텨볼게요. 물약 어차피 가져왔으니까. 와,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아. 피움만 좀 챙기면 좋을 것 같아. 피움만. 네. 아, 이따 봐. 지금, 원래 지금 빡집 중이야. 6년 전에 했다가 복귀 품은 제일 뭐가 괜찮냐고요? 그거는, 아이, 그런 질문이 저는 제일 힘들어요. 어떤 직업이 딱 좋다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요. 지금, 그리고 또 시험 중이에요. 지금, 몬스터가 갑자기 세지는 패치가 왔기 때문에 지금 점검 중이라서 저도 정확히 말씀드리기도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고를 한번 써볼까? 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공속이 계속 이상하게 떨어지네. 와, 중력, 이거는. 이거 뭐야? 비고르구나. 아이콘이 저렇게 바뀌었나? 이거 렉이 있는 것 같지? 자, 이 정도 양검 누나 보여드렸으면 괜찮겠죠? 아까 진아야님께서 보여달라고 하지 않으셨었나? 이게 문제가 서번트 충전하는 게 짜증나. 이게 누나는 서번트 떨어진지 모르고 있다. 몬스터 안 나오면 서번트. 시계탑은 좀 힘들 수 있을 수 있죠. 피읍을 안 챙겨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이 역시 관건은 피읍이네요. 피읍. 예, 지금 저는 피읍 대신에 물약으로 커버 치고 있는데 명수랑 좀 피읍을 좀 챙기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셀러마인즈 밑 떨어졌나? 아, 그러네. 어쩐지 공석이 떨어졌네. 아니, 솔직히 물약 조금 빨아도 괜찮은 게, 어차피 잡템 이상 벌잖아. 눈감하고. 근데 이그 루나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에이, 근데 펭타 루나, 못 잡는 속도 보니까. 마이터는 피읍 잘 되더라고요. 시계탑에서. 예, 길크는 지금 롤링은 아, 꽃잎은 먹어야지. 꽃잎은. 내가 탐욕을 안 가져서. 양검 룬나가 원래 피읍을 잘 안 챙겨요. 치명가 메꾸고 피읍 세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모든 캐릭이 다. 안 그러면 제 중력장 때문에 답이 없어.
꽃잎 현재 가격이 5.7만이에요. 와우. 자. 자. 양금 루나, 요 정도면, 예, 피부 챙기기가 힘든데, 양금 루나, 여기, 이,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올포스 달았거든요, 제가. 여기 드레인아이프 하시고, 여기 올포스 대신에 드레인아이프 하고, 의상에서 듀얼스톤으로 여기다가, HP 흡수. 또 여기 상단도 웬만하면 HP 흡수가 좋을 것 같아요. 2층 갑니다. 예, 2층 가볼게요. 무리카디나. 몹이 없니? 레벨 낮은 거에 비해서 사냥 잘 되는데? 무기 11제련짜리면 좀 더 낫겠지? 메디알레보튬 씨부터 다 찍을걸. 아, 생존이 이렇게 강제될 줄은 몰랐다. 아, 이거 치명 100% 안 뜬다. 아, 잠깐만. 올마이티라도 빨아야 되나. 망토가 더 센가? 그리고 얘 어버브 없어요. 네. 970. 망토가 좀 더 세긴 하네. 밀드 빼고 쓰면 덤비는 좀 깎여도 할만하겠죠. 일단 금액 되시는 만큼 해주시는 게 좋죠. 예, 밀리드 플랜은 좀 돈이 쓰실 때 나중에 박으셔도 되니까. 카디날 괜찮네요. 예, 예전만큼 막 되게 막 날라다닐 정도는 아닌데 사실. 근데 지정 스킬이다 보니까 여러 번 때리는 게 좀 귀찮네요. 아, 그건 있네. 저는 어버브홀은 아니고 파워풀이에요. 네, 걸칠 거 참고로. 롤링 시기요? 안 돼요. 네. 구덩이에서도 안 되는데 시기에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카디날도 HP 흡수를 좀 챙기면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사냥 될 것 같아요. 지금 흡수를 안 챙긴 상태거든요. 그리고 메디알레 보툼도 하나, 세 개밖에 안 찍어가지고. 이거 마스터해주기. 다른 세팅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롤링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이제 어쩔 수 없어. 피통 공격력 부분은 좀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피통은 아마 안 건들 거예요. 다시. 아유, 너무 일단 롤링에서 조금 변형해 가지고 이제 잉크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잉크를 번갈아서 쓰면은 안 돼요. 잉크를 무조건 마무리로 써야 돼요. 제가 아까 해 보니까 중간에 잉크 넣으니까 피흡 안 돼서 뻗어버리더라고, 드리기. 인간은 힘들어요, 인간이. 아, 구덩이 한산하는 거 얼마만에 보냐? 아무리 2시 반이라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이거 레노랑 메디알레보 팀만으로 했는데 명수 안 쓰고 하려면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카디날도 피읍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게 중력 들어오니까 너무 아프네. 그래요. 사냥 안 되니까 현타 오셨겠죠. 제가 해보니까 한 대여섯 마리는 문제 없네요. 예, 카디날로 했을 때. 지금 한 다섯 마리씩 정도씩 잡고 있는데, 예, 유지가 돼요. 아무래도 자힐기가 많다 보니까. 카디날 괜찮네요. 카디날. 물리카디날 전보다 타수가 늘어나서 좀 짜증은 나겠지만 사냥이 못할 정도는 아니고 원킬 됐던 몹이 한 3킬, 4킬 정도 되겠네요. 지금도 한 7, 8마리 모아서 잡았는데 문제없네요. 새로 생긴 몬스터 스킬이에요. 다른 몹들은 쓰는 그 몬스터가 있었는데 일반 사냥터에서는 없었거든요. 카디날은 괜찮네요. 지금 해본 캐릭 중에서 마이스터 다음으로 그래도 좀 괜찮은 캐릭, 제가 한 캐릭 중에서 저항 수치는 그렇죠. 테킬라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진짜 피통 늘리는 거는 괜찮았는데 저항력까지 늘리는 거는 너무하잖아요. 아이고야. 테킬라님 2,000원 슈퍼채 감사드립니다. 저항치가 그래요. 인키는 뭐 글쎄요. 아직 안 해봐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초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여러가지로 일단 인키는 연계호퍼로 가더라도 피해비 문제네. 네. 카디날 괜찮네요. 예, 카디날 괜찮아요. 그렇게 엄청 비싼 장비는 없는데 제가 230레벨인데 요정도면 이제 240쯤에는 더 할만하겠죠. 지금보다 예 스텝 요정도 카디날은 이제 그만 사냥해도 되겠죠. 1층에서 2층까지 사냥했으니까. 타노스 너클. 오케이. 자, 호퍼 셋으로 한번 사냥해볼게요. 와. 호퍼 시대인가, 이제 다시? 호퍼 시대인가? 일단, 멸화격이 1, 2타가 광역공격이라 피읍이 좋고요. 연사가 빨라. 근데 좀 귀찮지. 근데 호퍼는 편하지. 대신 피읍이 안 좋아. 호퍼 단점이 피읍이 안 좋아요. 아유, 연계호퍼 하셔야겠는데요. 네, 원킬 날려면 요 정도는. 아까 못내기야. 아니 뭐야, 맥이 걸려. 자, 이제 호퍼의 시대가 다시 열렸다.
얘가 전에 소포의 시대는 갔다 그랬는데 소포의 시대가 다시 왔다. 나는 수라 답네요. 예. 예. 저 멸하격 아까 세번 써서 잡을 바에 폭포가 훨씬 낫네요. 그리고 몬스터한테 두드려 맞는 게좀 별로다 싶으면 그냥 어지를 좀 많이 찍으시면 연계 속도 좀 빨라지거든요. 지금 어질 제가 90밖에 안 줘서 좀 느리네. 저는 어질 100 이상 줘야 좀 괜찮더라고요. 저는. 예, 몬스터 빨리 잡으니까 맞는 것도 거의 없어요. 안 죽냐고요? 예, 탐욕이 없어요, 지금. 예, 탐욕이 없어요. 자, 연계 호폰은 매크로가 쓰기 힘들거든요. 이거 아시죠? 옆에 만약에 진짜 연계 호포를 쓰는 매크로가 혹시나 있다면 민첩성 증가 하나 걸어줘도 연계 꼬여가지고 연계 안 나가요. 송컨이 강제되는 캐릭이라 연계 호포는. 와, 오랜만에 연격포하니까 몬스터 많아도 한 방에 죽이니까 별로 타격이 없네요. 물론 생명수에 빨고 있습니다. 어차피 피읍이 좀안 되는 유형이에요, 연격포는. 피읍은 바라기 힘들어요. 아니, 수라 제가 막 D 달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올렸잖아요. B나 C로. 체감상. 근데 얘는 연계호포 기준으로는 다시 올려도 될것 같은데요? 소라마스 뭐였지? 지금 크리템이니까 방어구는 팔기 쉬우실 거고, 어차피. 근데 전용 무기 사신 분들은 좀뼈 아프겠다 싶네. 예. 아니, 왜냐면, 제가 이게 꼭 타노스가 아니더라도 전 시서클에 글레이시아 무기 썼는데, 글레이시아 무기 9짜리 썼을 때도 여기서 4, 5천만 원 나왔어요. 글레이시아 무기 정도만 돼도 원킬내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야, 이거? 아. 맞지. 호포는, 호포수라는 괜찮다. 일단 스초 한번 한 다음에 3차 연계도 한번 해볼게요. 제목은 호포의 시대 다시 도래하다 라고 지어야 될것 같아요. 참 애매하네요. 사실 인키 지금 사냥 속도 보니까 S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템만 되면. 근데 지금 템이 좀 비싼 거죠. 그래도 이게 타노스 인챈된 거라서 좀 비싸요, 투구가. 근데 어느 정도로 최소 컷이 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만렙이기도 하고 레벨이 아무래도 적은 장비, 예전처럼 적은 장비로 원킬 시키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해봤는데, 얘 피가 안 달아요, 잘. 빨리 죽이니까. 거의 1점 몇초 만에 몬스터 정리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됐나? 아, 물약 안 가져왔네? 아이, 잠깐만요.
많을 수가 없네. 이거 열매 물려. 이거 씨앗 이렇게 챙기고. 이거는 나 괜찮죠. 네. 아우 진짜 버프 좀 걸자 얘들아. 오케이. 아우 확실히 3차 연계가 확실히 세네요. 아, 호퍼 한번 써볼게요. 호퍼 마도검? 글쎄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시계탑이 넉백이 있잖아. 예, 넉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네. 아유 연기 안 나가. 설마 여기도 올스택 감소거나? 그건 아니겠지 설마? 거네? 아 어쩐지 연기가 안 나가더라 씨. 이게 올스택 감소를 걸면 연기의 속도가 꼬여요. 연기가 바로바로 안 나가. 시계탑은 별로네. 연기가 꼬여버려. 올스택 감소 계속 거네 씨. 아 진짜 이 지랄 같은 스킬을 왜 진짜 나 이해가 안 된다. 올스택 감소랑 중력을 왜 받는 거야? 사람들 짜증나 드시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 섀도우 스트립도 마찬가지고, 아니, 다른 게임들은 디버프란 스킬은 사람들에게 짜증만 유발하기 때문에 점점 다 없애는 추세인데, 얘네들은 뭔 생각을 이렇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네. 연계호퍼 시계탑, 연계 꼬여서 좀 힘드네요. 자꾸 올스택 감소 걸어가지고. 원래 올스택 감소 여긴 안 걸었었잖아. 아, 일단 제가 보면 멸하격으로 사냥하는 게 조금 더 편하네요. 예, 네, 솔직히 구덩이는 호프가 좀 편했고요. 예, 지금 멸하격 지금 데미지가 6000에서 9000만까지 나오네요. 메가 부스터 뭘 추천드릴까요? BJ공님 여기서 좀 템을 좀 줄여볼게요. 제가 이거 여기 시서콜로 한번 줄여보고. 아 나 버프 풀렸다. 이 AP 어떻게 채우지? 이거 낙인 AP 안 채워지잖아. 아 나 씨 이거 유지시간 풀타임 이건 다 찍었고. 그러게요. 아 여러분들이 여러분 핑계 좀 댈게요. 저도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생각 없었는데 확실히 무기랑 세트 효과를 껴야지 좋구만.
여러분들 그 예전처럼 적가템으로 폼을 킬시키긴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템이 좋거든요. 이 그 투살매 썼을 때나 안 썼을 때나 두 차이가 좀 많이 나네. 그리고 그 아 오랜만에 인기 한번 또 키워보고 싶기도 하네. 인기를 멸악역하고 호포 호포 쓰다가 멸악역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멸악역이 상당히 귀찮아요. 귀찮은 스킬이라 좀 뭐 딱히 좀 손 많이 탄다 볼 수 있겠네요. 뭐 매크로를 만들어 놓으면 되려나. 저는 매크로 안 쓰다 보니까 몰렸을 때나. 뭐야 잠깐만 왜 안 나가? 멸하지 응? 멸하격이 왜 갑자기 안 나가지? 기술체 없었나? 아무개님 슈퍼 채팅 2만원 감사합니다. 여기서 살짝 출첵 조금을. 아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슈퍼 채팅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고맙습니다. 아무개님도 오늘 돌아보셨어요? 그냥? 저는 할만해. 네, 저는 할만해요. 근데 이게 손이 손 어 사냥 상당히 괜찮네. 저는 괜찮아. 저는 근데 손컨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연계적으로 완전히 연계 써라 이건데? 내가 볼 때 지금 포카신탄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다시 멸하격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몬스터 피통이 많아지니까 연계도 할 만한 것 같아요. 일단 글레이시아 너클 있으신 분도 없죠? 글레이시아 아니면 뭐뭐뭐 있으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 가성비 세팅으로도 원킬 나는지 한번 봐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거는 템이 너무 좋고 생각보다 지금 딜이 너무 잘 나오고 혹시 뭐뭐뭐 있어요? 너클이나 글레이시아 너클이나 메이스를 뭐뭐뭐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빌려줄 수 있나? 디파는 지금 풀펜이만 착용한 상태예요. 네, 풀펜이만. 뭐 맥맘이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풀펜이만. 그냥 방문만 잡아놓은 상태예요. 지금 대백가가 제가 없어가지고 일단 방문 잡으려고 풀펜 있겠어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매만은 되죠. 어차피 이게 글쿨이 없거든요. 그냥 딱 저장만 해놓으면 딱딱딱 되긴 해. 근데 저 같은 이제 손컨 유저는 좀 불편하지. 호퍼보다는 이제 호퍼 쓰려고 그랬는데 올스택 감소 걸려가지고 연계가 안 나가. 짜증나. 일단 무기랑 방어구는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죠? 또 빠진 거 없나요? 술 취한 카카 맞죠? 지금 아직 방송 보시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장미 또 잘못 주면은 또 일이 커지니까 귀찮아도 이렇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메마 잘 안 써서 메마 답변은 잘 못 해드리겠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세 개? 아, 다섯 개요? 아, 갑옷, 갑옷. 아, 갑옷. 그치. 갑옷하고. 하나가 뭐예요? 어, 이렇게 하고 또 뭐. 악세는 한쪽만. 무기. 또. 아, 망토? 아, 망토 있는데. 아, 망토씨 섞였다, 내 거랑. 이거 어버브월 박힌 게. 어버브월 박힌 거 맞아요? 가이드랑? 아닌데, 이거는? 잠깐만. 크리? 가이드? 어떤 거예요? 그니까, 인챈트를 말씀해 주세요. 저 헷갈려. 내가 가진 게 너. 저도 가이드랑 막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뭐예요? 인챈트 종류가? 지금 망토가 3개가 있어, 지금. 저한테. 아, 내가 아니고, 뭐,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말씀을 직접 좀 해주세요. 뭐뭐뭐 인챈트 있는 거예요? 가이드 일 건데? 지금 크리티컬 물리방어 파워풀 공간, 아, 저 행복 있고요. 크리 어버브 물리방어 행복이 있고요. 가이드 물리방어 어버브 행복이 있고요. 어버브의 가이드가 맞아요? 이렇게? 가이드, 뭐, 물리방어, 이렇게 보냅니다. 솔치한 카카님 맞죠? 그니까, 보내주시는 건 좋은데, 저도 있는 서랍하고는 좀 가급적 안 맞는다 그런 게 제 거랑 막 섞이면은 되게 헷갈려요. 저도, 저는 굿짜리를 막 크리티컬에 신속에 막 여러 가지 다 갖고 있거든요. 내가 너무 복잡해. 알겠습니다. 보냈어요. 보냈고요. 장비 빌려주신 체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순창 각하님. 풍화무기 인체는 뭐뭐뭐 하시면 좋아요. 어택에다가 뭐뭐뭐라고 그러죠. 모든 속, 아, 물리 속성, 물리 크기, 물리 종족, 이거 세 가지를 보통 씁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다 웬만한 무기는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아, 맞다. 아까 무기 빌려주실 분 있나요? 메이스나 너클 글레이시아로 한번 원킬이 되는지 사냥 좀 해보려고요. 근데 물론 피통 세팅이 아니라서 지금 델란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려고. 부스터 무기로는 택도 없을 것 같고. 어, 동작구 인기 누구세요? 이거 누가 보내줬는지 알아, 확인돼요. 동작구 인기 누구세요? 박현주님? 박현주님이세요? 아씨. 이거 다 찍을까? AP 소모가 짜증나네. 아, AP 뭘로 채우냐? 잠깐만. 아, 돌겠네. 진짜 AP 채울 게 없네. 이거라도 하나 찍어야 돼? 아, 짜증나라, 씨. 이거 하나 찍어야겠다. 아, 짜증나라.
최종장 쓸 AP가 없네. 됐다. 보자. 아, 행복을 안 썼네. 행복 쓰고 인텔리전스 맞고 이거 맞고 물약 소비하고 됐고 다 됐나? 도핑 한번 하고 아 무기 보내주셨지? 동작구 인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어떤 거예요? 인체니? 어택? 종족? 속성? 크기? 감사합니다. 호퍼도 한번 써볼게요. 확실히 호퍼보다는 멸하격이 세네요. 네, 멸하격이 세. 지금 보니까 10의 글레이셔 장비 긴 한데 이게 지금 제가 크리 장비예요. 지금 핏뻥 장비가 아니거든. 핏뻥 장비를 좀 차면은 엉킬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수라 하시는 분들은 약간 모자르네, 엉킬하기. 수라가 그렇게 뭐 죽은 건 아니야. 이게 내가 볼 때는 죽은 건 아니야, 이 정도면. 좀 귀찮아도 세잖아, 솔직히. 올스택 감소 진짜 짱나네. 예? 뚜껑만 빼면 어떻게 되냐고요? 뚜껑은 딴 거 차볼까? 아, 왜 자꾸, 잠깐만, 스킬이 왜 삑 나지? 아씨. 올스택 감소 진짜 짜증난다. 공속이 안 나오네. 올스택 감소 진짜, 씨. 아, 올스택 감소를 왜 걸으시겠다, 그래서. 어, 해보는데, 세팅만 잘하시면 괜찮아요. 지금 세팅이, 뭐, 적절하게 된 건 아니에요. 예. 네. 기존에, 약간, 포카신탄의 편안함 때문에 하셨던 분들은 사실 실망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고가템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고가템 안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핏뻥만 해도 얘는 잘 오르거든요, 데미지가. 근데 사실 송컨 하시고 좀 불편한 이런 거 연기 쓰는 거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리 좋다 해도 하기 싫으시겠죠? 어, 저는 수라 정도면 수라 인퀴지터는 S급 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예, 수라가 죽은 게 아니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시던 포카신탄. 저는 원래 연기호포 위주로 많이 사냥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괴리감은 별로 안 들어요, 사실. 저는. 아. 아이고 씨, 이 버프 쓰는 게 귀찮아 이게. 버프 유지 시간 좀 좀. 포카는 죽었어요. 네버트 포카는 죽었. 포카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바에는 그냥 연계 스펙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네버트. 딜
장판 하나만 딜 한번 보면 장판 하나로 원킬은 되네요. 장판 하나로 원킬 되고 독을 먼저 써볼까? 아, 독을 먼저 쓰는 게 낫네. 오케이. 독을 먼저 쓰고 사실 독정력만 쓰고 독정력만 쓰고 나서 사냥하면 연구소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연구소 돈 돼요? 요즘에? 잡템은 안 주네. 지금 정령을 안 뽑았는데 연구소는 무난하네요. 구덩이는 속성이 안 맞아 조금 힘들다. 사냥 방식이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잡템 비싸요? 아 진짜? 아 그래요. 연구소 사냥은 되게 무난하네요. 뭐 잡는 속도도 예전에 비해서 막 엄청 안 좋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엘마 약간 상향되기 전에 느낌? 아 그래요. 드레인, 아, 매직 소울하고 매직 라이프를 좀 껴보고 한번 더 평가해보고 싶네요. 사냥은, 아우. 공격력 자체는 지금 생존이 좀 문제가 되는데 공격력은 뭐 더할 나위가 없네요. 일단은 예. 피통 늘어난 게 별로 체감이 안 될 정도로 데미가 세요. 그러면 그쵸, 잡는 속도 엄청 빠르죠. 잡는 속도 엄청 빨라. 틱이 많아서 드레인 기어를 좀 하면 에코 유지를 계속 시키면서 생존을 좀 챙길 수 있죠. 이게 에코가 계속 라이프 치환하기는 좀 귀찮거든요. 조금은 뭐 엄청나면 물리 캐릭처럼 그렇게 피흡이 좋은 캐릭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몬스터 정리하는데 진짜 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 그죠? 정리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몰리니까 아프다. 아까 10마리 이상 몰리니까 많이 아프네요. 지금 독 세팅도 아니고 이거를 예, 16부터 납니다. 연구소 2층 몬스터 검색해서 여기 연구소 검색하면 몬스터가 여기 나오거든요. 아미키티아 연구소 이거 보면 얘네들 244잖아요 그러니까 244니까 여기다 16을 더하면 페널티 안 먹네. 만렙까지 페널티 안 먹네요. 어차피 여기 랩제는 230이니까 230 전에는 못 들어오잖아요. 지금 액세서리가 좀 카드작이 잘못되어 있고 그런 거에서 이제 공격력을 좀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 좀 감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정성은 매직 소울 매직 라이프로 조금 더 챙기고
법사는 초반 육성은 제니가 없을 땐 좀 힘들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되게 순탄하진 않아요. 일단 엘마는 요거까지 볼게요. 연구소까지는 괜찮았는데 구덩이는 1층까지도 그냥저냥 할만했어요. 근데 2층에서는 요 세팅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아프네요. 몹이 몰렸을 때 너무 아프네요. 나 나비 없어, 씨. 일단 악매랑 시라누이는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시라누이는 일단 무기도 없고. 근데 무기 잠깐만. 아까 누가 주셨지? 누구야? 테킬라님 언제 주무세요? 악매까지만 좀 실험하고 드려도 될까요? 영도사도 있긴 한데. 영도사? 영도사랑 악매 실험해볼 캐릭 있거든요. 지금 혹시 주무시러 가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카드가 염속성 카드도 아니고 수속성 카드가 있는 지금. 누차 말하지만 못 찾아가지고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232렙이기도 하고 그럼 악매는 설화스 찍는 정도 하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악매도 괜찮네. 역시 엘마나 악매나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못 잡는 속도 보면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두 가지 캐릭은 악매를 제가 높게 쳐줬는데 엘마를 더 높게 쳐줬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동일 장비에서는. 영도사 해볼게요. 뭐 별로 볼 건 없네요. 그냥 사냥을 할 만한 것 같아요. 악매는 이제 소발 원킬 맞추기 좀 힘들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엔드급 장비 아니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몬스터 피통하고 경험치 늘었다는 거 감안하면은 전보다는 좀 수월한 것 같아요. 경험치 더 많이 주니까 일단 악매는 할 만하다는 평가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도사 한번 해볼게요. 이거 생존 어떻게 하지? 이거 딜이 그러니까 요 정도 템으로는 좀 하기 힘들겠다. 이제 얘는 영도사 템이 좋으시겠죠. 네. 억대가 나온다고요 딜이? 나 지금 1800만 밖에 안 나오는데. 물론 지금 제가 템패가 없으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딜감소는 있어요. 지금 템이 없는 것도 있는데 일부러 웬만하면 이번에는 이제 뒷판에 좀 돈 많이 안 쓰는 세팅으로. 법사는 템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물건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법계는
많이 달라져요. 지금 법사를 동일한, 지금 동일한 아이템으로 아까도 이 그대로 알크메이즈를 받고 엘레멘탈 마스터를 받죠.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어때요? 영도사 사냥 힘들어요. 피도 출렁출렁거리고. 사방 오행진 본 거 아닐까? 사방 오행진 저도 5,000만 원 나와요. 사방 오행진. 사방 오행진 본 거 아니에요? 이거 본 거 아니에요? 사방 오행진? 사방 오행진 좀 쿨이 길어요, 대신에. 그리고 AP가 소모가 많아서. 내가 볼 때 그 억떴다는 분은 사방오행진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방오행진, 사방오행진 지금 DM님 보세요. 사방오행진 써볼게. 5200만 나오잖아요. 저도 사방오행진 보이죠? 5200만 4300만 맞죠? 그치, 이거는 AP 소모 스킬이라 자주 못 써요. AP 모으고 나서 이게 백호부랑 백호부가 AP가 2가 늘어나고 사방신부가 AP 3이 늘어나거든요. 이거를 쓰다가 이거는 AP를 25나 소모해서 이거는 뭐 이렇게 많이 몰렸을 때 이렇게 쓸 수는 있지. 근데 쿨타임하고 AP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백호부 같은 걸로 AP 이렇게 치우다가 어? 몬스터 맞네? 이러면 이제 쓰는 스킬. 어? 몬스터 많다! 이러면 이제 사방오행진 이런식으로. 아 이렇게 사방오행진 이렇게 이런식으로 AP 25에요. 이게 답 없어요. 주스킬 아니에요 사방오행진. 계속 난사를 못해요. AP 25나 들어가기 때문에. 네, 해보니까 아 영도사가 지금 3개 중에서 제일 애매하네요. 구덩이 갈 필요도 없겠다 얘는.